안녕하세요. 헤라 역할을 맡은 성우 정혜원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제가 맡은 우리 헤라가 주인공이에요. 헤라는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,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마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친구인데,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일부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까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, 그렇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우정을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인트로 씬에서 엄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요. 어린 시절에 정말 한때나마 엄마랑 행복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엄마가 어디서든 날 볼 수 있도록. 아, 네. 실제보다 헤라 역할을 맡으면서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일단 헤라의 스펙은 누구나 닮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. 금수저에다가 천재 아이돌이니까요. 네, 뭐 노력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타고난 게 너무 훌륭하다 보니 좀 부럽네요. 거기에서 성격까지 좋으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? 처음에는 그 송이 캐릭터처럼 좀 자신감이 많이 없는 편이었는데, 이 성우 일을 하면서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나라처럼 항상 열심히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제가 저번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퍼플 퀸이 저는 굉장히 멋있어요. 네, 그래서 퍼플 퀸 중에 한 명의 역할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. 해야 될 말은 꼭 하도록 해. 뭐 부르지? 오프닝? 꿈결에 스친 멜로디, 늘 간직했던 비밀을 열어요. 아, 다시 할게요. 너무 높은가? 너무 좀 부끄러워요. 꿈결에 스친 멜로디, 늘 간직했던 비밀을 열어요. 그대만의 샤이닝 스타. 이거 근데 안 쓰셔도 돼요, 제발. 이번엔 헤라를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. 그전에는 나라가 주인공이었잖아요, TV 시리즈에서는. 근데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마냥 세고 막 강하고 도도하기만 해 보였던 헤라의 그 마음속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? 궁금하시죠? 네,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녹음을 마쳤어요.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내일이면 드디어 샤이닝스타 극장판이 개봉하네. 내 멋진 무대를 보고 싶다면 꼭 보러 오도록 해. 난 루나퀸이 될 거야.
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.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-POP 애니메이션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킨의 탄생. 전국 CGV에서 샤이닝스타 아이돌 카드 증정.